만나면 좋은 친구 MBC 따스한 봄날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특별한 공연 현장에 초대됐습니다. 아, 음악이라는 건 마음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소리 같아요. 항상 이렇게 뭐가 부족한데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음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음악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나이나 국적이 다 달라도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듣고 공감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한계를 뛰어넘어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팀장님,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한다면 좋겠네. 어때요? 그런 노래 거기서 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 생각에도 마지막에 사랑으로 이런 거 손잡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다 같이 사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도 이렇게 하면서 팀장님은 이제 카메라 들고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평소 장애인들이 설 무대가 부족해 고민하던 영고 씨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꿈꿨는데요. 설 무대가 부족한 현실 앞에서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무대가 그 첫 시도인 셈이죠. 뇌병변 장애로 몸이 불편하지만 장애를 이겨내기 위한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영고 씨.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정말 몸이 불편하죠. 그런데도 엄청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진짜 어떤 비장애인인 사람보다도 적극적이에요. 되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뭐 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정말 하나씩 하나씩 실현을 정말 시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놀라고 배울 점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에스토니아 국립오페라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영고 씨. 국적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페라 사랑의 묘약 네모리노 주인공으로 발탁돼 주역 데뷔를 앞두기도 한 잠재 가능성을 지닌 주역이었죠. 주인공 데뷔를 앞둔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져 2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뇌병변 장애 3급이라는 몸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기획 중에 있는데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미약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북유럽에 있을 때 참 외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북유럽은 겨울이 되면 해가 거의 뜨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명도 못 본 날이 많습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을 제가 가만히 돌아오면서 보니까 결국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만나서 악수하는 것, 또 대화뿐만 아니라 같이 먹고 즐기는 것, 우리가 사람 간에 즐기는 가장 좋은 방식, 귀가 개발이 되고 마음이 열리는 그 한 부분에 바로 음악과 예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음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무대를 앞두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연습하고 계셨어요. 네. 평소 본업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지만 팬플루트 연주로 무대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김웅춘 씨.
불편한 손으로 시작한 연주가 익숙해지기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연주로 인한 행복은 그보다 값진 선물이었죠. 장애인분들이 너무나도 콘서트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콘서트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차도 불러야 되죠. 휠체어 타신 분들 콘서트장 가면 계단이 많고요. 계단을 리프트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이제 또 안으로 들어가는 데 또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서 앉았더니 주변에서 하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왜 여기 콘서트장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와서 분위기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마치 이 연주를 보러 가는 자체도 참 신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무대가 모두에게 오픈되기를 바라고.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먼저 연락을 드렸거든요.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무대에 서본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또 장애인 관련해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신다고 하시길래 한번 서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서볼 기회는 없었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어 그저 제약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장애인이 무대에 설 기회를 꿈꾸는 마음입니다. 드디어 오늘 준비한 무대가 시작됐는데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두 남성 테너와 비장애인 두 여성 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오늘 영고 씨와 함께 무대에서는 신영섭 테너 역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전국 장애인 음악 콩쿠르 성악 부분에서 수상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장애를 딱 갖게 되면서 세상에 나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음악을 계속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혹이 하나 저도 좋아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삶에 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아픈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음악은 다 이렇게 공통되게 언어이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다 아름답잖아요. 그게 몸이 아프든 뭐 마음이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간에 다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장애를 잊고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이들. 장애인 예술가가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오늘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한 무대로 감동을 선물 받은 날이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마스크 속에 전략을 숨긴 채 칼날을 맞대는 전사들. 펜싱은 남녀노소 키 작은 사람도 키 큰 사람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펜싱의 매력에 푹 빠진 초등학생들까지 양구에서의 특별한 펜싱 이야기. 양구군청 펜싱팀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용화체육관에 마련된 펜싱 전용 훈련장입니다.
이곳엔 4명의 선수들과 코치, 감독님이 양구군청 직장운동부 펜싱팀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시작해 대학 졸업 후 현재까지 10년째 펜싱을 하고 있는 선수들. 월요일 날 전주련 갔다 바로 시합장 가야 돼. 짐 다 챙겨놔야 돼. 일단 이제 메달 따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전, 단체전 이제 메달 하나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합 준비로 바쁜 펜싱 팀. 칼부터 챙겨들고 본격적인 연습에 나섭니다. 이 쓰레기통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피가 커서 칼이 잘 들어가요. 길이가 딱 안선맞춤이어가지고.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거 칼 길이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길어가지고 1m 정도 될 거예요, 길이가. 105cm의 검, 사브르. 사용하는 검에 따라 펜싱은 사브르, 에페, 플레레로 종목이 나뉘는데요. 양구군청 선수들의 주 종목인 사브르. 찌르기 공격만 허용하는 다른 종목과 달리 찌르기와 배기 모두 유효한 사브르는 가장 빠른 속도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입니다. 이제 복장을 갖추고 게임에 나설 준비를 하는 주장 은선 선수. 네, 이거는 도복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저희가 방금 아까 착용했던 건 가슴 보호대거든요. 보호대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자켓이라고 불려요. 전기 자켓이라고 불리고.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연결하는 선이다 보니까 되게 좀 중요하고. 요거 끼우는 거는 뭔가요? 이게 이제 릴이라고 해가지고 이 와이어랑 연결이 되게 해서 불이 들어오고. 네, 득점 내기. 칼이 전기 자켓에 닿으면 센서를 통해 득점이 바로 판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제 포인트로 이제 승패가 정해져가지고 더 재밌고 매력 있는 운동입니다. 단순한 칼 싸움이 아니라 체력과 기술은 물론 상대방과 치열하게 펼치는 심리 대결도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이제 저희 종목상 사브르는 이제 찌르기와 배기가 있는데 상체로 이제 유효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스치기만 해도 불이 들어오고 이제 공격과 수비가 이제 정해져 있는 종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양구군청 팀 여자 사브르 주장을 맡고 있는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감독 이석입니다. 저희 양구군청 펜싱팀은 2008년도에 창단해서 전국체전 금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를 7명을 배출한 아주 저력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펜싱 오픈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했습니다. 김은선 선수와 그 신예 선수들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켜서 굉장히 센 팀을 이기고 4강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신입이고 최하의 영역대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패기로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더 잘하는 모습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3개월? 4개월? 4개월. 보통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점심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오후에 운동하고 저녁 먹고 이제 야간에는 이제 각자 운동할 사람은 개인 운동하고 이제 각자 생활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 집 떠나서 이제 타지로 이제 처음 왔는데 이제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것 같아요. 펜싱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면서 그냥 제 일상 속에 항상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 때 펜싱 선수였을 때는 그냥 단순히 펜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꿈이었던 직장 운동부가 되니까 그냥 마냥 즐기기만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부담감, 책임감도 당연히 따르는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 정도의 위치는 아직 아니라서 그냥 일단은 같이 입사 동기들이랑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임감도 이제 양구군청을 또 알릴 수 있고 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양구의 이름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선수들. 연습도 실전처럼 오늘은 2대2 단체전에 나서는데요. 45점 선승의 팀 대결, 번갈아가며 아홉 라운드를 치릅니다. 야, 위드레벨 힘들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빨강 팀, 초록 팀, 득점을 올린 팀의 불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감지된 경우 심판의 판독으로 득점합니다. 번갈아, 플랫, 알레. 과감하게 몸통을 찌른 초록팀, 어느덧 37대 41. 플랫, 알레.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한갓. 플랫, 알레. 계속해서 추격하는 빨강팀, 결국 역전을 이뤄내서 오늘 연습 게임에서 승리를 차지합니다. 어땠어요? 지우 잘했다고 좀. 지우가 진짜 많이 잘 마지막에 그렇게 게임 내용 그렇게 분위기를 안 올려줬다면 나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칼국수 먹으러 가. 칼국수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 칼국수 먹으러 가. 네. 연습이 끝나고 찾아온 주말, 오늘은 더 많은 이들이 이곳 체육관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양구군 초등학생들을 위한 펜싱 교실입니다. 양구군청 펜싱팀 선수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리는 펜싱 교실. 체육관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로 찾아가 가르쳐주기도 했다는데요. 시작 전 몸부터 풀고 꼼꼼히 신발끈도 선생님이 매주고. 지금 터치라고 상대를 때리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잘 따라오는가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 잘 가르치고 예쁘고 너무 따뜻하다고 해. 잘 가르쳐주고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냥 잘 가르쳐줘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예 선수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베테랑 선생님이 됐습니다. 승부욕이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펜싱의 매력을 되새긴다는 선수들. 그렇지.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어요? 이렇게 좀 힘든데 스텝 밟으면서 이렇게 점수 따내는 게 뭔가 재밌어요. 멋있다. 마스크를 쓰고 도복을 입고 자켓까지 입으면 꼬마 펜싱 선수도 전문 선수 못지않습니다. 너무 예쁘다. 자, 시작. 이 스피드와 정확도 4학년의 경기라고는 믿기지가 않은데요. 아이들은 승부를 통해 끈기를 배워갑니다. 머리를 들어요, 머리. 상대방이랑 싸워서 이기면 재밌기도 하고 뿌듯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펜싱이 재밌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재밌게 해서 저희도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런 경험들, 이런 기회들을 잘 잡아서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한 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펜싱을 하면서 운동이 즐겁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고요. 여기 코치 선생님과 여기 이제 동기들이랑 언니들 잘 따라서 이제 실력을 더 향상시켜가지고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가는 양구군청 펜싱팀과 양구 초등학생들의 특별한 주말이었습니다. 4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최대 초속 35m가 넘는 강풍을 타고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맨몸으로 대피해야 했고 달아날 수 없는 가옥들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봄철 산불, 무자비한 파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최초 발화지는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민가를 덮쳤습니다. 산불 현장 주변의 모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지금 차를 다 막아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는데. 한 치 앞도 식별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달리는 도로 위까지 불길이 번져온 상황. 난곡동에서 시작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미 경포바다 앞까지 번져갔습니다. 파마가 지나온 길을 따라 이미 가옥은 여러 채 집어삼켜졌고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쉼터에까지 불길이 휩쓸고 있는 상황. 오가는 차 없는 도로에는 진화를 위한 인력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집은 전화 안 받고 한 집이 전화 받는 데 대비했다고 그래. 몸만 빠지나까 이런. 조심하라고. 이게 한변비니까 조심하라고. 민가 근처까지 내려온 불은 금방이라도 집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입니다. 때마침 도착한 대원들에 의해 제압되는 불길에 마음이 쓸어넘기는 것도 잠시. 다른 곳에서는 다급한 주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근처에 주민이세요? 여기 지금 어떤 주인이에요. 여기 숙박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아, 계시네요. 무시무시한 산불에 동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고락에서 나름 대피를 해보지만 잔인한 파마를 피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시설들이 모여있는 인근의 산불 현장. 강풍을 타고 불닥치는 산불은 어찌 볼 새도 없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그나마 한숨 돌리는 주민과 겨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날라고 와가지고 저는 모서리 닦으니까 이런 데크 같은 데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시작이 돼서 세지는 걸 달고 이게 저쪽 2층 저쪽 안을 다 탔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이런 날에 불을 해놓냐고. 저 집이 좀 제도에 타서 여기 지금 현재. 주민이 화마를 피하는 사이 또 다른 숙박시설은 불길에 삼켜진 뒤였습니다. 옮겨붙은 불에 순식간에 전소된지 뜨겁게 타오르는 열기가 진화대원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화염이 번지지 않도록 지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진화를 해봐도 이미 새를 키운 파마의 기세를 꺾기는 역부족입니다. 한옥의 일반 펜션까지 두 개의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 저희 펜션입니다. 같이 운영하시는 펜션이세요? 예. 한옥 펜션하고 요거 둘이 다 지금 하고 사는 집이라도 지키려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 뭐 급하면 대피해. 예. 일단 최대한 지켜보고. 하늘은 온통 뿌연 잿빛입니다. 바람마저 꺾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 불길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처의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대원들이 나서보지만 점점 커져가는 불길 속에서 거친 산세를 헤쳐가며 진화작업을 이어가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청 공무원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진화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합니다. 안에 창고에서 연기가 나서 보니까 안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상황. 건물 안으로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인력의 투입으로 불길은 잡혔으나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임시로 마련한 대피소를 찾았는데요. 여러 곳에서 온 이재민들은 구호물품에 겨우 의존한 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겨우 몸은 대피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대피한 이재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같은 회원 집에 갔다 오거든. 난리인지 모르겠어. 신기 뭐 어디 남의 일인지만 알고 옛날에 뭐 어른들 얘기가 뭐 애기 데리고 나오는 게 베개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딱 내 코 닿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평온한 오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봄철 산불.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근교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는 황토색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요. 자세히 봐야 교회구나 짐작하게 되는 이 건물이 최근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낙후된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하나의 뭐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 공간이 아주 이렇게 소통의 공간으로 열린 공간인 것 같아요. 조용했던 마을의 랜드마크가 된 이곳. 문화의 중심지가 된 작은 교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약 40년 전 마을에 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규모는 무척 작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죠. 1986년에 여기에 4월 달에 왔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왔을 때에는 이곳에는 뭐 길도 없었고 전부 다 논밭이고 해서 경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젊은 마음으로 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낡은 교회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첨탑도 네온 사인 십자가도 없는 것이 어느 것 하나 뽐내지 않는 간결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 될 때에 성 선생님한테 앞으로 한국 교회 건물에 대한 게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렇게 특강을 들었어요. 그때에 그 특강이 워낙 감명 깊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그마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설계해달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건물을 짓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설계를 시작한 건축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경건함을 담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완성됐습니다. 교회당이라고 그러면 경건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욕망이나 장식이나 허위나 위선이나 이런 걸 다 버린 거죠. 아주 본질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은 당연히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료하고 그렇게 해야 신비롭게 된다고 폴 발레리 같은 프랑스의 철학자도 시인도 이야기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게 이 교회당의 건축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장식이 있고 화려한 걸 만드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단순한 걸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욕망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24시간 열린 예배당. 이곳에는 설교를 위한 음향시설도,
시선을 높이는 단상도 없습니다. 내리는 비달에서 신을 마주하는 공간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곳곳에 마련된 기도 공간들은 이곳이 사람을 위한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오픈 처치로 이제 만들면은 이 낮은 담장을 두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쉽게 인식하고 들어올 수 있고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냥 무시로 와서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고 노는 그런 어떤 공원이나 작은 정원, 동네 사람들이 사랑방 구실을 하는 작은 광장처럼 만들었죠. 이게 사실 저 교회당보다도 더 좋은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빈자의 미학을 꿈꾸는 건축가의 철학을 담은 교회. 완공 후 진행된 첫 예배에는 종교와 계층을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승효상 건축가의 아들이 설계를 맡은 이곳. 교회 건너편의 건물을 활용해 카페와 갤러리, 책방 등으로 꾸며낸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교회가 건축되면서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문화 공간을 마련해서 이곳에서 또 좋은 이미지를 보여드린다면은 이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좋은 기억을 안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당 한켠의 작은 갤러리에는 승효상 건축가의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때마침 오늘 전시와 연계해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찍부터 공간을 꾸미느라 분주한 모습이네요. 아, 네. 오늘 앞에 무학로교회를 지으신 승효상 스님께서 오셔서 오늘 마을 주민들과 만나고 또 사인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케치가 전시된 공간에서 열린 승효상 건축가와 팬들의 만남.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와의 만남에 사람들은 한껏 설레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에게는 무학로교회가 정말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 이 건물을 건축해 주신 선생님을 뵙게 되어서 정말 저에게는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 교회는 처음 와봤는데요. 선생님이 늘 하시던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정말 딱 와닿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공간이 주는 힘이랄까? 이런 게 얼마나 큰지 그런 거를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늦은 저녁. 여전히 불이 켜진 건물 밖으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중에 열린 천자문 강의. 이를 가르치는 훈장님은 다름 아닌 조원경 목사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친 퇴계 선생이 계시니까 퇴계 선생 시로 수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천자문으로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음악과 미술, 시, 한자까지 지역민들을 위한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독할가, 우리 가혹하다카지요. 독한 법을 갖다가 진나라의 독한 법을 제거 없애버리고 진전 마곡하고 모두 죄 우두머리 죄 우두머리 죄 배운지는 지난해부터 올해 이제 2년차 되는데요.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신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또 동양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수업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생각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유학에 대한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한 32년 가까이 살았는데 처음에 이 동네는
상당히 낙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물벽 공간, 이 새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 힘을 느끼게 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느 학교 못지않은 열정적인 강의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며칠 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을 맞아 교회가 한껏 떠들썩합니다. 저는 경북 성주에서 왔고요. 오늘 부활절이라서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금 성효상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아주 신경 써서 지으셔가지고 한 번씩 교회도 탐방하고 목사님 말씀도 진솔한 말씀도 듣고 싶어서 옵니다. 좁은 예배당이 금세 가득 차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찬송이 마무리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육신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과거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을 끊고 그래야 새로운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평안의 의미. 빛나는 장식 하나 없는 교회를 가득 채운 사람들. 이들의 마음이 모여 공간에 빛을 더합니다. 우리 지역의 사랑방으로서 문화 공간으로서 그 주민들이 더 친근하고 또 더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발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숨은 보석의 어떤 그 마을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예술과 함께하는 그런 거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기도하는 자체가 저는 문화의 하나의 또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그거는 바로 교회의 영적인 단체에 살 수 있는 문화의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높이는 시대. 낮춤으로 변화를 만드는 작은 교회. 사람이 만든 공간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몸이 노곤해지는 계절 봄에 해남에서 달마고도 힐링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순수 사람의 힘으로 조성된 명품길 달마고도를 더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축제입니다. 푸른 잎사귀가 인사를 건네오는 봄의 출발지. 달마고도는 힐링입니다, 힐링. 천년 세월이 품은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성경에 있는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들이 사는 것 곧 아닐까. 화려한 봄 소식을 몰고 온 달마고도에서 펼쳐지는 달마고도 힐링 축제. 이곳에서 누려보실까요? 여기는 천년고찰 명사를 품고 있는 달마산입니다. 화이팅! 남도의 보석을 품고 있는 곳 달마산. 오늘 이곳에서는 한반도의 첫 봄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달마고도를 직접 오르며 오감으로 봄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원래 달마고도는 17.74km로 완주를 하려면 성인 남성 기준 7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오늘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코스는 너무 좀 길어서 A코스는 3시간 코스, B코스는 삼남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2시간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서 기획한 코스입니다.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최단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제 A코스를 지금 막 걷는 중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줄지어서 앞으로 먼저 갔거든요. 제가 지금 빨리 쫓아가야 돼요. 간질거리는 봄 기운에 왠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기분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하고요.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달마산 미양사 코스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달마가도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얼마나요? 좋아요! 달마고도는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비를 쓰지 않고 만들어진 길인데요. 하루 40명의 사람들이 9달 동안 만든 명품 수제길입니다. 이 달마고도만에서 좀 느낄 수 있는 매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달마산은 남쪽의 금강산이잖아요. 네. 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기를 보충받고 또 달마고도는 그 힐링입니다. 힐링. 걸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푸른 잎사귀와 상쾌한 공기를 벗삼아 달마산의 기운을 느끼며 걷다 보니 어느새 너덜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 뭐야? 너덜지대는 바위가 오랜 시간 동안 깎여 만들어진 곳으로 달마산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와, 제가 지금 여기 큰 바람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굉장히 장관입니다. 이 돌무덤이 저기 아래서부터 쭉 위에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달마산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와. 수천 개의 바위가 무너져 내릴 듯이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데요. 힘들 때는 바위돌에 앉아 땀을 식히기에 좋은 곳입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올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제 취미예요. 애들 고생시키는 게. 아이들이랑 저는 산길, 산행, 그리고 올레코스 뭐 하여튼 걷는 길을 되게 자주 다니고 오늘 달마 축제 있다 그래서 일부러 맞춰서 왔어요. 달마고도는 지금 한 세 번째 왔거든요. 근데 다른, 그러니까 산행이랑 다르게 길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달마고도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깊은 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걷고 있는데 왜 저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어? 가봐야겠는데요? 바로 산 속에서 즐기는 음악회인데요. 달마산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에 흠뻑 빠져봅니다. 직접 버스킹에도 참여해보며 자연의 흥을 더해보고 부녀회에서 관객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정성스러운 주먹밥으로 배도 채웁니다. 아니 음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연주도 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이고, 어머, 용돈. 네, 일단 올라오는 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힐링 드리려고 왔는데 저희가 힐링 받고 일단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공기도 좋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엄청 이제 그냥 코스를 이제 지나가시는 거에 막 엄청 급급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식사도 하시면서 여기서 또 주먹밥도 제공을 해주셔서 주먹밥 드시면서 또 공연도 같이 즐겨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오늘 산속에서 힐링하고 네, 공기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경치도 즐기고 음악도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네. 올라온 길은 조금 멀었지만은 그래요. 이렇게 산에서 음악을 듣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으니 다시 길을 나서볼까요? 기암괴석과 절벽이 산 능선을 따라 병풍처럼 둘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위험 있는 자태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저는 지금 달마고도의 또 다른 자랑, 또 다른 명소, 지금 도소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제가 둘레길을 쭉 걸어왔잖아요. 보니까 좀 사뭇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소람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시야가 뻥하니 뚫려 있어서 완도 앞바다가 한눈에 또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소람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또 얼마나 멋질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묘한 기분이 드는 곳인데요.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은 환상적인 기분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들이 사는 곳 아닐까?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 장가계를 닮았다고 할까? 호남의 장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천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도소람은 영양대첩이 끝나고 불타 없어졌다가 2002년에 재건되었는데요. 바위 병풍 꼭대기에서 그 신비로운 자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드디어 도소람입니다! 와! 반복되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끝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바위 틈새에 자리 잡은 도소람의 모습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와, 진짜 중국의 장가계 같은데요? 와, 너무 장관입니다. 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해남 일대와 다도해의 전경이 넋을 놓게 했는데요. 남도의 금강산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매 순간이 다 한 폭의 그림 같고 너무 장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해남의 달마고도를 거닐면서요. 봄을 정말 만끽하다 못해 즐겼는데요. 이 봄의 정취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남으로 많이 놀러오세요.